그러면 강남 3구 약간 폭발성이 있는데 지금 되살아나거나 아니면 바닥을 다지면 강남 3구 해제를 하기 어렵겠죠. 근데 네. 계속 떨어지면 좀 올해 말이나 아마 이때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명박대로 돌아갈 거냐.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집값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결국 저는 변수가 하반기에 이제 2001년에 네. 전세 매물이 결국은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 1월 3일이죠. 예, 3일 날 소위 13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대책입니다. 올해 이제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상당히 좀 파격적인 내용들이 뭐 대거 지금 들어 있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서울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 전면 해제했죠. 그다음에 12억 넘는 아파트들도 중도금 대출 허용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었던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부동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예. 막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규제를 완화를 했을까? 원인을 살펴보면 미분양이 작년 11월에 5만 8천 가구가 넘었어요. 예. 12월에 보니까 건교 국토부가 위험선으로 한 게 6만 2천 가구였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12월 통계를 잠정 추계한 결과 아마 6만 2천 가구가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둔촌주공 지금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만일 둔촌구역에서 대거 미계약이 발생한다. 둔촌주공이 미계약 우려가 높은 이유가 하나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발생 시에 PF 대란, 잘못하면 이거 미분양 대란, 그렇게 되면 건설사 줄도산 내간대나 이런 운영권도 위험해질 수 있죠. 예. 사실은. 예. 예. 이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역전세 대란. 이게 전세 사기극 하지만 이 역전세 대란 지금 뭐냐면 제2의 빌라왕 사기극. 이거 따지고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확산이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서민들이 좀 문제죠. 예.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자칫하면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우리 경실련이나 또 예. 일부 진보, 좌파 예. 매체들은 보면 갑자기 이게 뭐냐? 거품 떠받치려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하는 거 아니냐? 폭탄급 부동산 규제 완화에 투기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는 또 일부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 MB 정부 때. MB가 2008년 3월에 취임해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서 투기 지역 서울의 강남 3구를 빼고 다 해제했어요. 예. 그때도 시민단체에서 뭐냐. 강남 이때 부동산 투기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떻게 예. 됐습니까? MB 때. 줄줄이 집값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딱 보면 이명박과 윤석열 정부의 집값 평행이론 예. 뭔가 좀 겹쳐 보여요. 옛날에 하늘이 두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올랐어요. 결국 예. 뭐 대폭등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결국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경기 침체를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미분양을 줄이려고 규제 완화를 했지만 예. 보시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에 71% 올랐고 문재인 정부 81% 뛰어넘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많은 규제 완화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5.6%. 박근혜 정부 17%. 결국은 한 3, 4%밖에 안 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정도 올랐어요. 이명박 정부 보면 2008년 2월 25일 출범했어요. 딱 취임 8개월 만에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해서 강남 3구 제외해서 투기 과열, 투기 지역 해제. 예. 우리 정부 출범한 거 딱 7개월 됐나요, 지금? 예, 그 정도 됐죠. 작년 5월이.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대책이 뭐냐. 그때도 보면 취임 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건설 계획 발표했어요. 예. 9월 달에. 우리 몇 달 전에 뭐 했죠? 예, 270만 호 공급 계획. 예, 뭐 공공주택 50만 호 계획도 세웠고. 거의 뭐 청년들한테 싸게 주겠다. 예. 거의 비슷한 평행 이론이에요. 예, 그러고 따지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도 이제 좌파단체에서 투기 조장하냐고 해가지고 예. 강남 3구 투기 지역을 해제한 게 2012년 5월에 가서 해제를 했어요. 매우 늦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강남 3구 약간 폭발성이 있는데 지금 되살아나거나 아니면 바닥을 다지면 강남 3구 해제를 하기 어렵겠죠. 근데 예. 계속 떨어지면 좀 올해 말이나 아마 이때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2009년에 리만 예. 쇼크 왔어요. 좀 떨어졌어요. 사실은 예. 한 서너 달 떨어지다가 네. 저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이때 아까 보셨지만 뭐 각종 규제 완화하면서 예. 2.58% 올랐어요. 연간으로. 예. 떨어진 게 아니네요. 아니네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2010년부터 오른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 통계적으로 보면 -2%, -4%지만 사실은 반토막까지 났지 않습니까? 네. 최악의 경우 많이 떨어졌었죠. 30-40% 이상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당시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2009년에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네. 왜 전세 가격은 올랐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가 동반 하락했던 때가 IMF 외환위기 때. IMF 때밖에 없었죠.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004년에 조금 그거는 네, 미미하죠. 네, 미미한 이게 보합 네. 정도였고 네. 실제로 떨어진 거는 작년이었어요. 네.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게 국민은행 KB 통계를 기준으로 KB 통계. 네. 네. 보면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그게 있는데 이때 보면 일부에서 급반등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기대를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그렇고. 네. 리먼 쇼크와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좀 다르네요. 쉽지 않다. 뭐 이런 예.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후에 폭락 후 폭등. 예. 매매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예. 98년에 -22% 빠졌다가 예. 99년에 32%. 예. 우리 지금 일부 지금 이제 반등을 기대하면은 아마 이 외환위기와 같은 V자형 급 반등 이런 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때는 뭐냐면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금리가 어마어마했죠. 예, 11.95%에서 예. 무려 24.31%. 예, 살인적입니다. 살인적으로 올랐죠. 예. 그러면서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예. 충격을 받아서 예. 이른바 버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급속도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떨어졌죠. 그 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냐면 이때 외환위기 후에 우리가 V자 반등의 조건은 뭐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 전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아닌 게 아까 보면 외환위기처럼 된다. 예. 이런 사람들은 예. 오래 반드시 사야 된다. 예, 예. 아니다. 리먼 쇼크처럼 이 지지분할진하게 데드캣 바운스를 거쳐가지고 쭉. 예, 약간 흘러가야 W자처럼. 된다. 네. 예, 그런 분들은 뭐냐면 예. 조만간 반등할 겁니다. 그때 속으면 망합니다. 예.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각에 따라 다른 거. 우리 과거에서 사실은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과거의 역사를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건 금리가 언제 내려갈 수 있느냐. 혹시 중요한 게 금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세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느냐.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인가. 그보다는 미분양 추세 전환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앞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올해 가장 큰 핵폭탄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세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2023년. 올해 말입니다. 하반기에 만기에 도래하는 전세들 중에 2년간 매매 가격이 10% 20% 하락할 경우 12.5%가 깡통전세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반기에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2년 전에 고점에서 계약한 물량들이 많아요. 네. 그게 만일 이제 시장이 전세 가격이 폭락과 매매 가격 폭락 이런 게 이어지면 어쨌든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내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집이 10에서 20% 하락하면 대구, 경북 등 3권 중에 한 권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해요. 지방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스타디, 저 인터넷 카페 유명하죠. 거기에 나온 글인데 이번 규제 이 양반 보니까 매도인을 위한 규제 완화뿐이지 매수인을 위한 규제 완화가 없더라. 그렇죠.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뭐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저도 주장했지만 이 규제 완화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서 매수인을 위한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98년도하고 2013년에 신규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예. 그게 결국 2098년도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집값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 집값 상승세를 하게 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었어요. 이때 쭉 보면 2013년 양도세 면제 이후 뭐 여러 규제가 누적됐겠지만 IMF 이후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약간 상승론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2010년도에 재건축이 하락을 주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큰 차이가 뭘까요?
박원순 효과와 오세훈 효과의 차이라고 봐요. 예.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이죠.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았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 뭐 대충 하던 게 다 상당수 올스톱 됐잖아요. 근데 오세훈 효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풀어주고 있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 풀어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꽉 막아버렸고 그렇죠, 지금은 예. 윤석열 대통령도 풀어주겠다. 풀어주고 있고 오세훈도 풀어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건축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에 당시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가능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결국 금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 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한국이 한 70%에 가까워요. 지금 독일, 미국 10% 미만이에요.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예. 스웨덴, 한국, 호주, 캐나다 다 변동금리가 모기지가 대부분 변동금리인 나라들이 예. 지금 금리가 오르면 바로 반영이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명박대로 돌아갈 거냐.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집값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결국 저는 변수가 하반기에 이제 2001년에 예. 전세 매물이 결국은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전세하고 금리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듣느냐. 따라서 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는 일삼 대책이 뭐 경착륙을 막는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거래가 되고 거래가 돼야 결국 가격이 바닥을 찍고 확인을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등의 여지를 마련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매물이 안 나오는 거는 거래가 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뭐 매물이 좀 낮은 가격에서 오히려 나와서 거래를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오히려 또 뭐 시장에 안정화되는 데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뭐 들긴 합니다. 규제 완화 지금 때문에 예. 혹시 뭐 규제 완화가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규제를 그렇죠. 완화하는데 예. 그건 너무 비정상적 규제예요. 정상화로 정상화죠. 근데 예. 규제 완화가 반드시 집값을 올린다. 요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규제 완화 말고도 이 전세시장, 그렇죠. 예. 미분양 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네. 보면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산 대책이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